비가 많이 와서 밭은 축축하고 깨때는 두껍고 이러니까 베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부러뜨리는 수준으로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침에 그렇게 다 해놓고 있지 그랬어. 잘하네. 더 시퍼러졌네. 비 와서. 그때 눌르고 다니다. 비 와서 살아났어요. 그죠? 응. 색깔해졌어. 내년에는 외대를 심어야 되나 봐요. 이 가지깨가 저거기가 아유 이렇게 이파리 하나도 없이 딱이 너무 더디지 엄마. 아이고 이파리가 커서 이거 장마디가 소용없어 다 썩어 여기서. 이 끝에는 안 딴다고 안 따는 게 그래. 끝에까지 하나도 없이 따구만요. 뭐 저한테 이거 많아서 된다면 이게 마르는데. 대단하면 이거 소용있다? 썩으면 싹 나지.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면 오늘 아니니. 차 싣고 가야지 뭘. 아휴. 참나. 살다. 쉬어놓고. 참깨는 농사 못 짓겠네요. 이제 참깨 많이 못 심는 거예요. 아. 어머, 왜 이렇게 심는지. 이게 또, 우리는 늦게 심었는데, 이게 바닷게로 심으니까, 늦어가지고, 가지 피치다가, 요즘에 이제, 급하게 이제 연그러지는데, 그게 너무 늦어서 안 되는 것 같아, 가지깨는. 이게 외대나 가능할까? 늦게 심는 거는 소용없는 것 같아. 깨농사는 못 짓겠어. 이거 이파리 떼고 앉았어. 긴 열전 나가려고 그러나? 비가 온다고 해서 이게 다 이파리를 따는 거지. 썩거든. 셋이서 두부랑. 두부랑 반 했지. 세 명이서 하루에 이게 한 그람에 10만원 나오나? 지금 털만 깨가 얼마나 나오겠어. 쬐끗밖에 안 나오지.